할아버지의 마스코트 저 쓰리피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볼 이야기는 스타워즈 요다의 비밀 이야기 제3편 제다이의 습격입니다. 과연 이번 편에서는 우리 은하계의 용사 제다이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하시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흥미진진한 우주전쟁 속으로 어서 떠나보자고요. 지오누시스 행성에서 벌써 시스무리의 드로이드 군대와 용맹스러운 우리 제다이들의 치열한 전투가 한창인데요. 발사! 마스터 요다의 진두지휘 아래 우리 전투기의 거침없는 공격! 공격! 시스군은 맥을 못 주고 그저 도망가기에 바빠요, 바빠! 이놈의 기계다리, 도망칠다 아무 소용없구만! 아!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제 헤드헌터 초종 실력 최복이죠? 이스리피오님이 무섭긴 되게 무서운가봐요. 도망간다 적들이 뒤를 쫓아! 이래서 꼭 내야 해 안전벨트를! 마스터 요다를 안전하게 태운 파다완들! 광선검만 잘 다루는 게 아니라 운전 실력도 훌륭하죠? 명중입니다!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우리는 정말 완벽한 팀인 것 같아요. 마스터 요다! 지오노시스도 우리 땅이에요. 우리가 이겼다고요? 이제 드디어 은하계의 평화가 찾아오는 건가요? 축하 파티라도 열어야겠네요. 더군다나 제가 그 평화 수호에 당당히 한 몫을 했다니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게다가 그 공을 높이 산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칭찬까지 해주지 뭐예요? 그것도 우리 아이들 4명에 드로이드 2, 800살 먹은 늑다리 양반한테 깨졌죠. 모두들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기쁘죠. 아이고, 분해서 못 살겠다. 아차, 한 명은 빼고요. 그나저나 완패를 당한 시스 일당이 이대로 물러설 리가 없는데. 역시 클론 부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두쿠백작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네요. 너희는 새로운 시스 아카데미의 첫 입학생이다. 아무래도 우리 제다이의 수련생인 파다원들을 흉내내려나 본데요. 인재 육성,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최초의 바다원이 되기 위해 모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 교사들은 너희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 실력 있는 악당들이 되도록. 저기, 두쿠백작 선생님? 머리도 하얀데 순두부 백작이 더 우려요. 말하는 걸 보니 악당이 될 자질은 충분해 보이네요. 시스는 못된 애들은 좋아하지만 버릇 없는 건 용감 못한데. 죄송해요. 참 저기요 선생님,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그래 어디 보자. 방송검사로 다시 하겠어요. 야, 너 이리 나와봐. 쟤들한테 또 당하려고? 너도 쟤들이랑 한편이냐? 그 시간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코디 사령관님이시군요. 여기는 코디 사령관 우비안 응답하라. 내가 진짜 기가 막힌 데를 발견했어. 자, 이제 우리 공화국 의원들이 이 상황을 알고 대책 회의에 들어가겠죠? 승전 기념 파티를 어떻게 열지 계획 짭시다. 파티는 나무 행성에서 하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야, 시원하게 호생성에서 해요. 어디서 하든지 음악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춤이나 추고 파티 계획이나 짜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그만, 모두 그만해요. 저도 승리해서 기쁩니다. 하지만 파티는 성급한 것 같군요.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금방 끝날 겁니다, 의장님. 아, 때마침 등장해주신 오비완님, 나이스 타이밍. 시스무리가 숨어있는 무스타파를 기습하자는 제안을 하는데요. 그걸 다스 시디어스가 받아들일 리 없죠. 그거 좋은 생각이로군요. 에? 이 반응은 뭐죠? 제다이들은 모두 무스타파로 가세요. 아니, 오히려 다스 시디어스가 무스타파를 공격하자고 강력히 권하다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그래, 승리의 파티가 될 거야. 파티의 주인은 시스지만. 제다이들이 기습 공격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우리가 숨어있다가 먼저 공격할 거라는 건 모르고 있지. 역시 못된 계획을 생각해낸 다스 시디어스. 제다이들의 기습 공격을 역이용해 함정을 팔 생각이군요. 바다완들은 준비됐나?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글 대공이 학생 주임을 맡기로 했죠. 두쿠백작이 천방지축 바다완들을 가르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나 본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런지. 대체 뭐니? 아니, 외계인이
외계어 쓰는 게 뭐가 어때서들 그래? 그만 들어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내 심정은 오죽하겠냐. 암튼 잘 숨어있어. 애들은 내가 그리로 가서 혼내주겠다. 매복 작전도 직접 지휘할 거고. 결국 다스시디어스가 직접 나서려나 봐요. 이거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요. 내가 꼭 이긴다 이긴다. 제다이가 질 거다 질 거다. 이번 기습 공격이 함정이라는 걸 마스터 요다가 빨리 아셔야 할 텐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겠냐. 기습 공격하러 가잖아요. 어디 가시려고요? 아,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과 같이 가려고요. 그래야 승리하는 걸 보죠. 네, 네 진짜예요. 그러시죠. 근데 전쟁터에 혼자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아나킨과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펠펀틴 의장의 정체도 모르고 지켜준다니요. 길안내와 통역은 제가 맡을게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부끄럽지만 저 또한 펠펀틴 의장의 정체가 다스 시디어스라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스 시디어스 옆에 딱 붙어있으니까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펠펀틴 의장님. 과연 제다이들은 다스 시디어스의 함정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 공개됩니다.